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심도 제고를 통한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도내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경기도 지역의 학교 복합시설 추진 사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3일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와 학교 복합시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돼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육아, 보육 및 주민 참여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평생 교육 사업과 체육 시설의 설치가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학교 중심으로 통합해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3년도 공모 사업을 신청받아 8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